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덮어버린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바람 한 점 없이 대기가 정체되고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안동 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9도, 부산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미세먼지는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